자,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인 함수 f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fx는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그지? x가 음수일 때 fx는 하여튼 뭐 초월함수 꼴로 그지? 주어졌고요. 자, 보면은 찾아야 되는 건 그지? f의 함수 값이고 그지? 8과 9의 함수 값인데, 여기서 느낌이 지금 음수에서의 fx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양수에서의 함수 값을 물었잖아. 대충 이런 생각 좀 하고, 자, 모든 양수, 다시, 뭐 변수 또 나오는 거야. t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t니까, 양수 쪽에서의 뭔가 fx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방정식, 오케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하여튼 그 방정식의 그 실근 중에서, 그지? 그러니까 x야. 작은 애가 g고, 큰 애가 h. 그래서 뭐 양수 t에 대한 함수로 보고, 자, g와 h에 대해서 항상 요 등식이 성립해. 그러니까 요거는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x는 t를 만족시키는 x가 작은 게 G고, 그지? 큰게 H인데, 그지? 결과적으로는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 이, 예를 들면 요 놈을 X1, 얘를 X2. 그러니까 얘는 작은 거, 얘는 큰 거, 요렇게 기억을 하면, 그러면 이 X1과 X2의 합이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에 어떤 B, 그지? 뭐 1대2, 2대1, 요게 k로 일정하다. 수학에서 중요한 건 상수라는 게 일정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x1과 x2의 b로 보면은 뭐 1대2. 그지? 그래서 얘가 더 오른쪽에 있다. 뭐 이쪽은 음수 쪽에 있겠네요. 그죠? 얘는 양수 쪽이고. 하여튼 대충 요런 느낌을 니네가 가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느낌상 마지막 f의 8, f의 9의 함수 값은, 아, 또 있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등식이 힌트인데, 오케이. 적분 변수 x에 대해서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양수야. 0에서부터 7까지. 그렇다는 뜻은 무슨 얘기야? 이 fx는 몰라. 피적분 함수는 몰라. 그러면 아마 요 0에서부터 7까지의 적분 구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수 범위에서, x가 음의 범위에서의 fx 꼴로 뭔가 하여튼, 뭐, 치환을 하든 변형을 하든 해서 알아내라.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중요한 건. f의 8, f의 9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fx 개형부터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0 들어가면 0이니까. 자, 대략, 그지? 대충 정확히. 자, 개형, 초월함수 개형 그리는 것처럼 해보면, 일단은, 뭐 하여튼, 원점. 자, 그리고, 뭐, 리미트, 음의 무한으로. 자, 이렇게 합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 자연상수 2에 다시 무한제곱이니까, 무한. 그래서 무한으로 날아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아마 미분 가능한, 그지? 뭐, 요런 정도의 개형으로 음수 쪽에 fx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양수, 어떤 양수 t에 대하여. 자, 어떤 양수 t에 대하여. 자, 그래서 어쨌든 음수 쪽에서 만난 요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누구? gt처럼 생각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얘를 뭐, x1. 그러면 이제 어느 쪽? 요, 뭔가 하여튼 요 fx가 양수고요. 항상 0 이상. 그지? 그래서 뭐 아래로 블록하면서 가든 위로 블록하면서 가는데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요거 요거의 b. 그지? 요거의 b가 아마 1대 2가 되지 않겠냐. 이쪽이 x1이고 이쪽이 x2니까 대충. 이해돼? 하여튼 뭐 요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니네가 추론을 해줬으면 하고. 자, 그럼 뭐 대충 하자. 그래서 뭐 대충 요 정도 합시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누구? 큰거 ht고, x로 만약에 니네가 표현한다면 뭐 x2 이렇게 니네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F의 합성, 그지? 뭐,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뭐로 나오면? 미분 파트에 나오면 역함수, 그지? 매개변수 미분, 뭐, 요런 느낌으로는 사실은 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GT, 그지? 얘가 HT. 그래서 요 방정식이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된 거야, 일단은. 그러면, 자, 이제, 사실은, 자, 요거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지? 요렇게 한번 볼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두 개의 x1 플러스 x2는 항상 k로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x1은 대충 우리가 알수 있잖아, fx를 아니까. 그래서 x2로 표현을 해주면, 자, 실수 k가 상수 k에서 이항해서 이 x1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이 x1이 음수 쪽에 생기는 애죠. 그러니까 이쪽이 양수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니네 요만큼의 값 있잖아. 요만큼의 값이 x2인데, 요 x2라는 애는 어떤 상수 k에다가, 그지? x1의 크기의 몇 배를 두 배만큼을 오른쪽으로 더해줘. 대충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니네가 아이디어를 보자면, 자, 요만큼을 누구라고 해? x1의 크기라고 한다면, 뭐 대충 추론하는 거니까, 뭐요 정도 해서 하면, 자, 여기가 아마 k야. 여기가 k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X1, 요만큼의 크기라고 니네가 뭐해?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니네가,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뭐, 내년에 보는 사람들, 다음에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 자, 요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결국 이 정적분식일 거 아니야. 뭔가 우리한테 확신을 주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보세요. 0에서부터 7까지 fx의 dx. 그러면 봐. 요 7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냐? 요거를 니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만약에 만약에 너를 누구처럼 HT처럼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지. 그지? 요게 만약에 7이었다라고 한번 뭐해? 생각을 해보자, 너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요 FX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적분 구간이 양수의 적분 구간이기 때문에, 그지? 이 FX를 뭐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이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니네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자, 여기에서, 그지?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요 식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모든 양수의 t에 대해서 양변 미분하면, 자, 두 개의 g', 그 다음 h', 얘는 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지? 그러면 양수 쪽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 거는 누구를 준 거야? 요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쪽을 써야 되는데 나는 너 대신에 얘를 한번 써보겠어. 왜냐면 얘가 음수 쪽이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너를 F에 두고 GT로 바꾸고 싶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럼 누구도 바꿔야 되냐면 DX도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는 HT가 X2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양변 또 미분하면 좌변은 T로.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X로.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바꿔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잔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어쨌든 얘가 지금 윗끝이 7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HT가 누구? 7일 대로 생각하고 너를 바꿀 건데, 요 정적분식을 바꿔볼 건데,
문제는 이제 뭐 K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K는 어차피 상수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갈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요렇게 올라갔겠지. 그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 본다면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0에서부터 그지? 7까지. 그지? 0에서부터 7까지 정적분한 F를 정적분한 값은 얘를 의미할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보세요. 요 지금 정적분의 값이 누구다? 자연상수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우리 아까 지금 잘 봐봐. 아까 우리가 요 지금 관계를 추론할 때 지금 얘기했죠? 지금 K에서 얼만큼 간 거냐면 X1의 크기의 몇 배만큼? 두 배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지금 이 X2라는 값은 요 K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요만큼 있잖아. 그지? 요만큼은 반이 됐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정적분의 값이 2분의 자연상수의 4제곱 마이너스 두고 1이 됐을 거다라는 느낌을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누구? K라고 본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크기로 보자면 마이너스 2x1이야. 얘가. 무슨 말인지 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쪽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t가 만났을 때 얘하고 그지? 요거하고 항상 몇 배? 두 배. 요렇게 늘어났을 거 아니냐 이 얘긴 거지. 그래서 사실은 뭐 엄밀하게 따지면 요 부분의 fx를 니네가 그냥 여기서 바로 추론한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음수 쪽에서 fx가 마이너스 4x의 자연상수 2의 4의 x제곱인데 여기에서 요 x가 마이너스 2x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지? 우리는 요 새로운 애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x가 들어가면, 요 fx가, ex의 자연상수 2의 4분의 1x제곱이 되니까, 여기 x제곱, 요렇게. 물론,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만 니네가 표현하면 이 x의 자연상수 2의 누구? x제곱 이렇게 바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자, 요 정적분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요 정적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7까지 양수 쪽에서 f를 정적분해서 했지만 우리는 F를 모르니까 F를 사실은 모르니까 나는 거꾸로 0에 그러니까 사실은 X1 즉 GT에서부터 0까지 정적분한 애가 요 관계식에 의해서 그지 어떻게 될 거다 반으로 그지 정적분 값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항상 Fx가 양수에서 성립하는 애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X1에서부터 0까지 누구 fx, 즉, 마이너스 4x의 자연상수 2에 두고, 4의 x제곱을 정적분한 값, 니가, 그지? 누가 된다? 자, 2분의 자연상수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석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니네는 치환적분을 아마 할 건데, 자, 요거 그냥 한 번에 얘 통째로 치환적분 하는 게더 낫다라는 거 알지? 물론 4의 x제곱을 해도 되지만. 그럼 보세요. 얘 미분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자기 자신, 그지? ln 및, 뭐, 어차피 밑이 자연상수이니까, 그지? 뭐, 곱해줄 필요 없고, 속미분 나오면 8x.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누구야? 4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상수로 해주면, 자,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로 빼버리고요. 그지?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자연상수 2의 4의 x제곱이 될 거고,
아래끝 x1, 위끝 0. 요렇게. 자, 요거를 얘네가 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요 놈의 결과가, 자, 이제 위끝 들어가면 자연상수의 0제곱이니까 1이고요. 아래끝 들어가면 자연상수의 4의 x1 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두고 있어?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냥 2분의 자연상수의 4의 x1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할수 있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응. 그러면 너는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 자, 2분의 자연상수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인 거죠. 그러면 저놈이 1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x1 제곱이 1이라는 뜻인 거고, 그지? 아, 4의 x1 제곱이 4라는 건. 그런데 x1은 음수니까 너는 누구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네가 바로 누구냐면 GT지. 그지? 임의의 양수 T에 대해서 요 방정식들을 만족하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관계에 니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지금 HT가 누구일 때? 7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그때의 GT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H는 7. 따라서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K는 누구였던 겁니까? 5였던 거야. 얘가 누구였던 거다? 5였던 거죠. 얘가 5였던 거야. 그러니까 양수 쪽에서는 5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실제 정적분한 애가 얘였던 거지, 원래는. 0에서부터 7까지 한 게, 그지? 의미가 뭐하고 똑같다? 5에서부터 7까지 양수 쪽에 fx를 정적분한 거와 뭐하다? 똑같다라는 걸 니네가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함수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F9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F9라는 건, 그지? 무슨 뜻이냐? 잘 봐. F9라는 건얘 있잖아요. 얘가 바로 양수 쪽에서의, 그지? 해가 됐겠지. 다시 얘기하면, 자, 얘가 이제 결국은 HT가 된 거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다시 요 관계식에 집어넣어서 뽑아내면은 2의 누구? GT 플러스 9. K는 5니까 2양 되면 마이너스 4. 2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GT는 누가 된 거야? 마이너스 2가 된 겁니다. 여기. 요거를 또 찾아야 되겠죠. 얘를. 이해됩니까? 요놈을 이용해서 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우리는 함수는 누구를 아는 거냐? 음수 쪽에서의 함수를 아는 거란 말이야. 음수 쪽에서의 함수를 알기 때문에 함수값을 대답할 때는 누구로 대답을 해야 되냐면, 자, 이놈의 함수값, 즉 얘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갑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F의 9라는 건 누구랑 똑같다? 자, F의 9라는 건 F의, 그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똑같은 겁니다. F의 9는 F의 마이너스 2하고. 이해되지? 응. 자, 이제 요렇게 이제 마무리 산수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x니까 8에 자연상수 2에 마이너스 제곱 4, 4, 4, 16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F8. 자, 그러면 F8 H가 8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가 8일 때 그러면 GT는 누가 됩니까? 자, 2에 G 플러스 8은 5가 되고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F의 8은 누구하고 똑같아? F의 마이너스 2분의 3과 똑같고, 마이너스 4x 하니까, 플러스 6이 되고, 자연상수 2의 4분의 9니까, 얘가 9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이제, 최종 답은 F8분의 F9. F8분의 F9니까 6, 8 하면
3분의 4고 지수 자, 16구니까 7 남죠? 그죠? 그래, 자연상수 2의 7제곱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보세요. 뭐 요번에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두 번째 방법. 그냥 요 정적 분식을 그지? 뭐 인테그랄 0에서부터 7까지 그냥 fx dx 요렇게 그냥 해 보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중요한 건 지금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7까지 양수, 그지? 요 적분 구간에서의 fx는 모른다는 거야. 얘를 모르니까 뭐로 바꿔야 돼? 음수 쪽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방전식, fx는 t라는 요 방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x는 양수 쪽의 x니까 얘였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얘네를 요렇게 뭐에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잘 봐. 요 부분을 F에 두고 GT로 바꿨어. 그럼 치환적분을 해야 되니까 얘도 바꿔야 돼. T로, 그지? 그럼 요 놈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하고 왔었던 거, 그지? 요거, 그지? 그래서 너를 H라고 생각할 거야. HT라고 생각을 할 거야. 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양변 미분했다 그러면 이제 H'T에 두고 DT는 DX. 하지만 뭐 여기에 DX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H'T에 두고 DT.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너는 G인데 음수 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얘도 또 바꿔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디에서 바꿔야 되느냐? 자, 이 부분 우리 주어진 관계, 그지? G와 H, 양수 T에 대해서 관계 저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H는 마이너스 2에 그지 두고 G'T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식을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2에 그지? 마이너스 2에 F에 자 그러면 요 부분은 그냥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마이너스 4에 X에 두고 GT 그 다음에 자연상수 2에 4에 두고 GT 제곱 그리고 너 남는 거지. G'T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제 요 단계를 거쳐서 니네가 얘네들을 표현하면, 자, 얘가 8에, 그지? 뭐, G' 먼저 쓸까? G'에, GT에, 자연상수의 4에, GT제곱에, DT. 요렇게 이제 정적분식을 바꾸게 되고, 그럼 누구도 바꿔야 되느냐? 적분구간도 바꿔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요놈은 적분 변수가 x니까 x가 이제 0이 됐다. 그 말은 여기니까 그지? t도 요 t도 뭐가 되겠어? 0으로. 요거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0으로. 그러면 자, 이제 요 7이라는 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7을 h로 생각했고. 그지? 그러면 음수 쪽에서니까 누구를 봐줘야 돼, 니네는? 얘를 봐줘야 되는 거지, G를. 근데 얘를 그냥 우리는 누구? X1처럼 그냥 생각하자, 상수처럼. T에 대해서도 상수처럼. 표현의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딱 봤을 때, 그지? 뭐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얘를 뭐 하면? 치환해서 미분하면, 여기 속미분에, 그지? 자, 4, 2, 8에, 자, GT에 속미분돼서 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 정적분도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면 자연상수의 4에 두고 GT 제곱의 0에서부터 두고 이렇게 X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제 자연상수의 4에 그지? 뭐 굳이 표현하면 이제 결국은 뭐 얘가 X1이 되는 거야. 그대로 그냥 GT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 똑같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곱 밑끝 들어가면 1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얘하고 역시 또 마찬가지 얘하고 같아야 되고
자, GT 또는 또 X1 또는 누구? GT는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같은 결과를 니네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